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우후. 네, 오늘은 맛있는 머이떼나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머이떼나물이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직접 우리가 심은 건데요. 우리 아저씨가 가끔 한 2주 만에 한 번씩 따오는데 너무 맛있어서 봄에도 내가 한번 올렸었는데 이번에 너무 맛있게 요즘에 한참 이렇게 대가 맛있을 때더라고요. 머이떼를 이파리를 다 따버리고 와서 좀 뻐시다고 이제 요즘에는 뻐시잖아. 이파리도 보면은 싸먹는데 이거를 대만 먼저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물이 팔팔 끓으면 넣어서 삶아서 이제 약간 말캉한 게 아니라 살캉 익을 정도 되면 익으면 이렇게 딱 알잖아요. 파랗게 색깔이. 그러면 건져갖고 물로 헹궈서 까면 아주 잘 까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일일이 깝니다. 헹궈서 까가지고 이제 열을 하는데 이 머이떼가 또 우리 건강에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사서 드시면 좋아요. 저렇게 잘 까져요. 저는 이제 전에 봄에는 이제 연하니까 그냥도 까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까면 좀잘안 까지는 것도 있어요. 까지긴 까진데 손에 그리고 손이 손가락이 새까맣게 물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삶아서 하면 물도 안 들고 잘 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들깨를 이렇게 깨끗이 헹궈서 쓰는데요. 들깨를 갈아서 뭐 계피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갈아서든 어쩌든 껍질을 절대 까지 말고 껍질이 영양가가 많거든요.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까고 하는데 껍질 피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양념은 이제 뭐 다른 것도 더 넣고 이렇게 고추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있는 재료 하면 돼요. 거기다가 들깨를 꼭 넣어야 되는 거. 그거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마늘 넣고 한 2, 1분 이렇게 볶으면서 그다음에 머우떼를 넣고 볶습니다. 사사사사 한 4, 5분 이상 볶으면서 물 조금 넣고 이제 한 소끔 끓여주고 또 양념 다 이제 해서 먹으면 되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이 천연 조미료가 문제예요. 천연 조미료. 한 스푼 넣어도 되고 두 스푼 넣어도 되고 이거는 이거 들깨 가루도요. 하얀 것만 하지 말고 속만 하지 말고 저는 직접 씻어서 볶아서 껍질까지 다 몽글게 빤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양가가 훨씬 높대요. 기왕이면 요즘에는 웰빙 시대에 건강을 얼마나 챙기잖아요. 그래서 하얀 가루 사지 마시고 이렇게 껍질까지 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 음식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흰 양파도 좋고 빨간 양파도 좋고 저는 빨간 양파가 있어서 빨간 양파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미리 넣으면 안 되고 거의 다 됐을 때 양파 넣고 한 1분 있다가 대파 넣고 그리고 이 들기름은 처음에 조금 넣으면서 조금만 넣고 하고 나중에 불끈 다음에 좀 넣으시면 또 영양가가 파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깨가루도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참깨 마지막에 뿌리셔서 드시면 좋은데요. 아유, 이게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글쎄 한 접시는 먹었을 거예요, 아마. 촬영 끄고요. 한 접시를 제가 들이다 먹었어요. 저기서 한 반은 먹었을 거예요. 웃는 거야. 계속 먹고.
여러분, 요리사의 특권이에요. 요리할 때 맛있으면 조미료 이 뭐 전혀 안 넣고 해도, 다시다도 안 넣고 해도 저렇게 맛있어요. 그게 무슨 덕이냐? 들깨가루도 넣어서 그렇지만 천연 조미료, 표고버섯, 새우젓, 멸치 넣어서 빻은 천연 조미료, 그거를 넣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매일 건강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우리 김정옥 건강웃음TV 다음 영상에서 우리 웃음치료 운동 함께 해요.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 31도 2도예요. 그래도 저는 지금 선풍기도 끄고 했어요. 에어컨은 아예 안 틀어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